지난 6일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5만 명 넘게 숨진 가운데 어제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또 규모 5.6의 여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곳곳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난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용갑 기자입니다. 멀쩡해 보이던 건물들이 도로 위로 고꾸라지듯 무너져 내리고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도로 위에는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말라티아에서 어제 규모 5.6의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의 강진이었는데 이 지진의 여파로 말라티아 시내 곳곳에서 건물 수십 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수색팀이 5개 건물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6일 첫 지진 이래 3주 만에 발생한 강한 여진입니다. 지금까지 6천여 차례나 여진이 이어진 가운데 부실한 정부 대응에 민심도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에서는 성난 시민들이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현 정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olumsuz hava şartları hasar gören altyapının getirdiği zorluklar gibi sebeplerle maalesef ilk birkaç gün Adıyaman'da arzu ettiğimiz etkinlikte çalışma yürütemedik. 세계은행은 이번 지진의 직접 피해액이 튀르키예에서만 우리 돈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튀르키예 국내 총생산의 4% 정도에 달하는 금액으로 전체 재건 비용은 피해 규모의 두세 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